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컴퓨터 관리라는 화면이에요. 컴퓨터 관리 화면을 보면은 여기 이미징 장치에 PC 카메라가 USB 2.0 PC 카메라 연결되어 있죠? 제 카메라 기종이 USB 2.0 카메라예요. PC 카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에 삼성 모바일 USB 컴포지트 디바이스가 돼 있죠? 이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를 여는 거예요. 저는 갤럭시 노트 5. 그러면 폰에서 DCIM이란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카메라 폴더 안에 2018년 9월 14일 오늘 찍은 동영상 파일이 나오죠? 요거를 복사를 딱 해서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있는 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안에 넣을 거예요. 비디오 빅캠 버전 안에 비디오 폴더 안에다가 탁 넣어서 파일 이름을 1014라고 짓는 거예요. 오늘 14일이니까. 왜 14라고 졌냐고요? 조금 지나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14가 또 있네요. 예전에 14일이죠? 그건 대시를 붙여갖고 인식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찍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해라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14일이죠? 오늘이 금요일. 그럼 잠깐 멈추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텍스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카메라를 열라고 오픈캠 써 있어요. 오픈캠. 그럼 이게 나와요.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마이크가 당신의 컴퓨터에 액세스 접근하는 것을 로컬에서 허용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딱 떠요. 그러면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오캠 스크린 캡처가 빨갛게 돼 있죠? 이건 지금 녹화 중이라는 얘기예요.